트롯 큐. 안녕하세요. 조정민의 트롯 큐 조정민입니다. 내 인생을 바꿀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오늘 소개할 가수는 캄캄한 인생의 터널 끝에서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기회를 제대로 잡은 분입니다. 개그맨에서 MC, 트로트 가수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척 보면 M이다의 주인공 황기신 씨를 만나볼게요. 털리고 사람에 섞고 돈에도 섞고 아 죽겠다 바닥을 쳤다 생각했는데 지하실이 있었네 보면 한 방에 앱니다 큰 소리 뻥뻥 쳐놓고 두 번 봐도 몰라 세 번 봐도 몰라 인생은 몰라요 아저씨 모두 모여 트위스트 춥시다 짜가짜가짠짠짠짠짠짠 인생은 트위스트 꼬여진 인생 일어나서 붙시다 요렇게 털고 툭툭툭 미련을 털고 근심 걱정 털고 줌 한번 털고 후 달린다 바닥을 치고 올라왔는데 알고 보니 반지하 하하하하하 웃어요 버티면 그게 로또요 두 번 들이대고 열 번 들이대면 모든 것이 열려요 아저씨 모두 모여 트위스트 춥시다 짜가짜가짠짠짠짠짠 인생은 트위스트 꼬여진 인생 일어나서 붙시다 요렇게 돈 없어도 빚어요 트위스트 백 없어도 빚어요 트위스트 빚어요 아싸 빚어요 빚어요 무조건 빚어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너무 힘들어요. 왜요? 네. 오랜만에 아니, 노래하셔가지고. 아니 가수분들은 원래 네. 노래하는 게 그 업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네. 이게 막 신나게 하려고 억지로 노래를 만들다 보니까 숨이 차. 아 진짜요? 30대 때는 네. 이거 하루에 10곡도 춤을 추고 뭐 막 했을 텐데 지금은 숨이 너무 차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노래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 하시고 너무 신나게 하셔가지고 아유 고마워라. 아, 정말 가수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유 가수가 꿈은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가수가 되려고 네. 그 제작사 어딘지 기억도 안 나. 기억도 안 나는 사람인데 찾아갔다가 귓방맹이 맞았잖아. 어머 어디서 노래를 하려고 한다고 너 웃기는 짓이다 그래서 아 나는 웃기는 직업이 맞겠구나. 그래서 코미디언 시험 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또 듣고 또 네. 자기의 업으로 또 삼았군요. 데뷔 연도가 82년도세요. 어릴 아이고. 때부터 좀 개그 욕심이 있으셨나요?
어떻게 하면 코미디언이 될까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저도 고향이 대전이라 네. 그 당시만 해도 대전도 시골이거든요. 작은 네. 도시라 서울의 방송국의 연예인이 되는 건 정해진 사람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고3 때 그 지역 대전 MBC에 그 젊음이 있는 곳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네. 있어요. 그 방송이 우리 학교를 차 탐방에 하러 왔는데 학생 대표로 꽁트를 했어요. 네. 이거를 막 정말 아주 신바람 나게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와 막 뒤집어졌어. 그랬더니 PD 선생님이 학생 일로 와봐. 응. 너 방송 한번 놀러 와. 놀러 갔죠. 그랬더니 나보고 너 그때 한 것처럼 저 한번 준비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한번 할래? 응. 네. 어머. 했어. 그랬더니 야 다음 주에 한번 더 와. 어머. 또 했어. 세 번째 했더니 또 오래. 그 네 번째 가니까 나는 그냥 당연히 가는 거고. 고정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응. 그래서 4개월 정도를 하다가 그때 당시에 MBC 라디오 개그 콘테스트가 있었어요. 1회가 최양락, 이경규, 엄영수, 김정렬, 김보아 이런 분들이고 네. 이제 저희 2회 때는 최병서 씨, 황기순, 이원승 씨 요 세 사람. 네. 근데 다 대전 사람이야. 어머. 응. 우리 충청도가 네. 개그맨들이 엄청 많아요. 네, 능글 맞아서 그렇대요. 네. 그럴 수 있겠다. 그때 유행어 있잖아요. 척 보면 앱니다. 아우, 아우, 요 이불량 예쁜 이불량 이렇게 아우 어떻게 이렇게 입이 예쁘게 나올까? 우리는 밉게 해요. 그 다른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주정민 씨 네. 집에 아버님 계시죠?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척 보면 앱니다. 밑도 끝도 없어. 점쟁이 복장을 하고 그냥 무조건 들어오면 뻔한 얘기 있잖아요. 네. 수영 좋아하죠. 어머 어떻게 하셨지? 척 보면 앱니다. 당신 저 빚이 좀 있구만. 어떻게 하셨어요? 척 보면 이게 밑도 끝도 없어. 근데 그만큼 그때 당시에 네. 제가 운이 좋았던 게 네. 내용은 없지만 그냥 사람들이 조금 우습게 봐주셔가지고 많이 좀 이뻐해줬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많은 프로그램을 하셔가지고 예. 이제 저희 엄마한테 내일 황기순 선배님 오신다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내가 너무 팬이라고 전해달라고 하면서 엄마가? 네. 그러면서 정말 여러 프로그램을 하셨다고 말씀 들었거든요. 많이 했어요. 너무 멋있어요. 011이라는 그때 이제 가요하고 코미디하고 접목시킨 개그 프로 네. 청춘만세, 웃음만 보기 와요, 폭소대작전, 소문만복내, 야일요일이다, 어린이 프로 MC하고 토요일은 즐거워, 화요일에 만납시다. 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뉴스에 나오고 그것이 알고 싶다, PD수첩, 추적 60분. 아, 난 너무 많이 나왔어. 너무 많이. 아 거기는 왜 나오신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일단 양해를 좀 구하면, 네. 사실은 제가 이제 감추고 싶죠. 감추고 싶은데 요즘 세상은 이제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게 요즘 세상이고 네. 또 거꾸로 그냥 차라리 제가 잘못된 걸 인정하고 그걸 바로잡고 또 그런 과오를 안 범하고 살면 네. 그게 오히려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저도 네. 그렇고 그래서 제가 수입이 꽤 많았어요. 네. 뭐 알죠. 움직이면 막 그때 돈이었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저는 죄의식 없이 그냥 나는 놀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또 때로는 잃은 돈에 대한 그 본전 생각 이제 그런 미련 때문에 그걸 뿌리치지 못하고 가끔 안 해야지 하면서 한번 하고 네. 또 안 해야지 하면서 한번 하게 되고 네. 이러다 결국 이제 필리핀까지 이어졌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게 더 트로트 쇼인데 네. 더 도박 쇼가 아닙니다. 네, 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회가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많이 병들어져 있어요. 이 도박 문제로. 청소년들까지 그 모바일로 막 배팅을 네네.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도박의 어떤 병폐라든지 심각성 또 나가서는 도박이 정말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제가 일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네. 해서 언젠가부터 계속 그런 강연을 많이 다녀요. 너무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아요.
멋있다. 아니, 이렇게 정말 오히려 강연이나 방송을 통해서 극복을 하신 모습이 너무 귀감이 되는 것 같은데 가수 활동은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가수로서 뭐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음반을 낸 게 아니고 그래요? 그 조정민 씨도 아실 거예요. 이 특히 개그맨들이 그 MC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방송 MC도 하지만 일반 축제나 행사. 예, 문화행사에 네. MC를 보는데 초대 가수가 뭐 조정민, 서른도, 뭐 김용임 씨 많은 분들이 있는데 스케줄이 정해진 스케줄대로 가수분들이 딱딱 스탠바이가 안 돼요. 안 되죠. 그럴 때는 노래를 해야 되는데 네. 맨날 남의 노래, 서른도 선배님 노래, 박상철 씨 노래를 하다 보니까 가만 있어봐. 나도 노래 하나 만들까?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불렀던 그 필리핀 가만 있어봐. 필리핀 트위스트를 한번 노래를 만들어 볼까? 그래서 정말 저는 재미로 부르기 위해서 만든 노래예요. 그래서 가수라는 단어는 저한테 네. 뭐 어울리지도 않고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아우 가수분들한테 너무 실례고 네. 그냥 즐겁게 부르기 위해서 만든 노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 이 곡도 뮤직비디오 봤는데 네, 봤어요? 개그 50년 그 변천사 맞죠? 네. 그 우리 선배님들 배삼룡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땅딸이 이기동 선생님, 백남봉 선생님, 이주리 선생님 그리고 이제 요즘의 후배들까지 그 이상훈 그리고 송영길 네. 이런 친구들까지 해서 내가 춤을 한번 흉내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1인 한 14역 이렇게 네. 해가지고 분장을 해서 춤을 좀 흉내내면서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예, 그냥 봐줄만 해요. 또 다른 노래도 들어봤어요. 9회 말 네. 투아웃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소개해 주세요. 야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야구에서 네. 9회 말 투아웃이 됐어요. 그러면 사실은 거의 다 포기하거든요. 네. 아, 우리 이 게임 졌다 네. 라고 하는데 뭔가 동기부여가 되면 이 선수들이 약속이 난 것처럼 막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해. 네. 그래서 역전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9회 말 투아웃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네, 네. 아, 이런 희망적인 곡을 빨리 듣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텅 빈 내 인생을 멋지게 채워보려 내 청춘 모두 다 바쳤다마는 유인구에 속고 돌직구에 당하고 만만치 않은 인생 그래도 언젠가 기회는 오는 거야 아직도 나에겐 한 방은 있다 인생은 9회 말 투아웃부터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인생은 9회 말 투아웃부터야 내 인생을 멋지게 채워보려 내 청춘 모두 다 바쳤다마는 유인구에 속고 돌직구에 당하고 만만치 않은 인생 그래도 언젠가 기회는 오는 거야 아직도 나에겐 한 방은 있다 인생은 9회 말 투아웃부터야 아직 끝나
거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인생은 구회 말 두 아웃부터야. 멋지게 한 방 날릴 거야. 멋지게 한 방 날릴 거야. 아, 진짜 이렇게 모두가 힘든 시기에 너무나 위로가 되는 즐거운 노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선배님은 다시 태어나도 개그맨이 되실 건가요? 제가 개그맨이라는 코미디언이라는 직업을 가진 39년 동안 네. 단 한 번도 이 직업에 대해서 후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오, 너무 즐거웠어. 왜냐하면 하고 싶은 거 까불면서 돈도 벌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얼굴 못생겼지, 재주 없지, 능력 없는데 그래도 인정해주고 이뻐해 주시니까 이것처럼 좋은 직업이 어디 있어.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면 꼭 되고 싶어. 선배님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곡 예. 불러주셔야 되는데 어떤 노래인지 소개해 주세요. 우리가 살면서 나침판이라는 네. 게 있잖아요. 나침판이 이제 방향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또 내가 흔들릴 때 야 이쪽이 예, 바른 길이야 알려주는 나침반이라는 노래가 네. 있어요. 예, 그 노래가 오늘 좀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선배님의 인생곡 나침반 들으면서 선배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또 불러주세요. 네. 네, 오늘 노래가 현찬트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쪽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어쩌다 닮은 사람 한두 명씩 오고 갈 뿐 아 내가 찾는 그 사람은 어디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은 간 곳이 없네 청주로 갈까요 충주로 갈까요 충주 시내 한복판에 나는 서 있네 돈 벌어서 충주 시내에 나는 살 거야